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별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게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믿습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오로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더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약속 새겨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믿습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네, 주님 믿습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매는 주님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아멘 주님 로 말하랴 자나깨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함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과 이어진 연휴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여한 모든 나라가 질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있을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바자회 새누리의 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바자회를 통하여서 북한의 장애 아동과 몽골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필리핀 학교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을 대상으로 세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애플들이 입학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재미있게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두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실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또한 뉴송아이에서 신앙으로의 초대 훈련이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교육자 정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575페이지입니다. 18절은 제가 1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악의 씨앗, 은혜의 씨앗 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멋지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애플트리 입학식이 또 있다 보니까 은혜실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하고 또 선생님들 부모님도 덜어는 거기 계시고 또 우리 은파홀에는 초등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오시고 한 상황인데 아마 영상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들었다면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이 어린이들도 나도 아는 노래인데 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찬양,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의 씨앗, 은혜의 씨앗인데요. 인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던 게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만큼 기적도 많았고요. 그만큼 능력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그 두 선지자의 일대기들이 쫙 지나가고요. 그동안 왕은 누구였냐면 엘리야 때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합이라는
그 나쁜 왕, 북이스라엘 나쁜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시아가 또 왕이 되어가지고 이어가는 사이에 여기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계속 왕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멋진 왕, 그래도 4대 선왕에 들 만큼 인정받았던 왕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요. 오늘은 그의 아들이 승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받았던 평가랑은 너무 달라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 그의 선조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인생인데요. 그의 아들, 그의 또 계속 이어지는 이 유다 왕의 가문 가운데에 악이 스며듭니다. 아주 악한 그 기운이, 영이, 그 세력이 스며듭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거대한 외부 세력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가 침입하고 뭐 저기 뭐 아람이 침공하고 에돔이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스며드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보게 되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앞부분을 악의 씨앗, 악의 씨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의 씨앗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 17절, 1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같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자,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면 믿음의 아버지 밑에 믿음의 아들이 있기 마련, 뭐 보증까지는 아니고 보장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사실 새노래 명성교회에도 중직자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부모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PK라고 하는 Pastor's Kids 해가지고 이 목사들의 자녀들 중에는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있대요.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느 쪽 같습니까? 네, 웃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연절이 있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건 PK 말고 MK도 있죠, 선교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헌신하는 주의 종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많은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자녀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믿음이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또 몸부림치는 거고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여호사밧,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네 명의 선왕을 뽑으면 들어갈 만한 대단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그 아들이 그렇지 못한 길로 간 데에는 방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처리해놨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아합의 딸이 누굴까요?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그 안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합의 어떤 그런 신앙 완전히 그릇되고 무너졌고 방향이 뒤틀려버린 그 신앙, 그의 아달랴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 무시한 이세벨 아닙니까? 엘리야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어머니를 본받아서 그런 내면에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여인이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곳이 악의 씨앗이 되어서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전까지의 남유다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라가 점점 약화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배반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을 했고요. 그때에 림나도 배반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나라들이요 배반을 해요. 여호사밧 때에는 강성하여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에돔, 림나, 뭐 블레셋 이런 지방의 족속들이 끽소리 못하다가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왜 갑자기 배반을 할까요? 갑자기 막 군사력이 줄고 그랬을까요? 네,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내의 길, 그 아내의 아버지인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20절 참 안타깝죠.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멸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모두가 다 심판은 아니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때로는 시련, 때로는 견디게 하시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하시는 도구도 되기도 하지만 이 여호람에게 주어진 그 질병은요 능히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 즉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었고 심지어 왕이 죽어가는데요 아무도 아끼지 아니하고 쓸쓸히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가 지금 막 뭐 안 좋아지고 주변 나라들 배반하고 배신하고 일어서고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기고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쓸쓸하게 죽고 이것만으로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재앙은 끝나야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내리는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녀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세예요. 22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통치했습니까? 1년 통치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달리아죠. 바로 이 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 이 아기 씨앗인 이 여인이 되겠습니다. 1년 통치했습니다. 22살에 왕이 됐어요. 왜? 아버지가 이미 일찍 죽었거든요. 32세에 왕이 되었다가 40세에 이제 죽습니다. 8년간 통치하고 죽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이 아들은 일찍 왕이 됐어요. 22살입니다. 22살에 왕이 됐는데요 23살에 죽습니다. 안타깝지요. 그 죽음이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후에 뒤에 읽을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과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거기에 결탁해가지고 근처에서 뭐 빌붙어 있던 이 아들을 아하시야를 죽여버립니다. 즉 살해당하는 거죠. 1년 만에 젊은 나이에 이 윗동네 윗나라 놀러 갔다가 살해당하는 잔인한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아들 아하시야의 요절입니다. 자, 세 가지 벌써 나왔습니다. 나라, 질병, 그리고 자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가문입니다. 우리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자, 아하시야가 이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니까요. 내 핏줄은 끊겼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이 왕 가문, 자기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의 핏줄들 막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으면 옆에 형제라도 조카라도 누군가라도 왕의 핏줄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자명한 일이고 이 당시에도 우리 조선시대랑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갔는데요. 아달랴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뭐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그 왕국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여호와의 등불이 이렇게 막 바람 풍전 등화처럼 막 바람 후 불면 막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때로는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불빛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치자면 거의 꺼질 뻔했을 가장 어둠의 시기가 바로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여왕이 될 때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기 씨앗 아달랴가 이 가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어마어마한 나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그 악의 씨앗이 된 존재만으로 그의 가문이 그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PPT에 이 아달랴를 악의 씨앗 한 다음에 1번이라고 했어요. 1번 아달랴. 왜냐면요, 저는요, 아달랴만 뭐 악의 씨앗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게 분명하게 기여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뭐 여우람, 아하시아 이 아들들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네 명의 선왕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괜찮은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섰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고 선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결정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다 좋았어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철폐하고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아시죠? 그 주만 바라볼지라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 그 여호사밧입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승리를 주시는 기적도 경험한 왕이에요. 멋진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결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화평, 화친을 한 거죠. 친이스라엘 정책입니다. 우리도 그 정치를 보면 누구는 어떤 당은 뭐 약간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친하고 미국과 친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랑 친하느냐를 우리는 가지고 약간 좀 정치의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친이스라엘, 친북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그의 자녀인 여호람에게 이 배피를 이렇게 주는데 누구예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호사밧은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아합이랑 친하려고 했을까? 저 믿지 않는 나라인 10개의 떨어져 나간 지파와 친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요, 신앙을 쫙 빼고 사회학자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부강했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정치적 연대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아주 일반적인 답을 내놓고요,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두 번째 것을 따르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시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을 꿈꾸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열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다와 베냐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저 열지파, 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후예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유든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통일을 이유든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내 아들과 너의 딸이 결혼함을 통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겠다라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 너무 잘 모이고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저에게 이렇게 막 와가지고 얘기할 기회는 또 별로 없습니다. 많이 얘기는 못하지만 몇 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들과 면담을 하면서 가졌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해도 괜찮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고민이 돼요. 혹시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자녀랑 결혼한다, 안 믿는 그런 형제랑, 안 믿는 그런 자매랑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불신자와 결혼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적으로는요 사실 뭐라고 뚜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게 어딘가에서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도구로서 이야기를 하고요, 어딘가는 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은 명예를 쓰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고민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무엇이 딱 하나 딱 부러지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혹시 청년들 중에서 묻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인과 결혼하라. 무슨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과 결혼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믿음의 짝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막 미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찾기를 권고합니다. 물론 아무리 씻어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열릴 수 있고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호프 월드미션이라는 그곳의 대표 김용국 목사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또 그것이 이제 연결됐을 때, 결혼됐을 때 그 이후의 삶까지도 좀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게 이제 이분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결국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확률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이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의 십자가를 각오하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행복할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럴 정도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야지 될까 말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구원, 뭐 바꿔 말하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이 쉽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 부모님 구원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믿었다면요, 내 부모님 전도하는 거, 내 형제 자매 전도하는 거, 우리 가까우 있는 뭐 사촌들, 이모들, 고모들 전도하는 거, 삼촌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때되면 권고하고 해가지고 겨우 자리에 한 번 정도 앉혀보는 정도만도 감지덕지인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신방을 다녀보다 보니 비단 청년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청년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보낸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보다 보니 믿지 않는 지체를 만나서 믿지 않는 그런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보다 보니 더불어서 아들 믿음까지, 딸 믿음까지 점점 약화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좀 맞이할 계획이 있거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말 믿음의 내 짝이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야 돼요. 적어도 1, 2년 동안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에야 결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혼을 이루면 좋겠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보다 아내가 영향력이 더 크다. 여호람 입장에서 아버지는 여호사밧 그 대단한 임금이고요, 부국강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였던 아달라의 영향이 더 크더라. 부모님보다 배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배우자가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기를 원하는 분, 혹은 결혼을 시켰는데 시집장가 보냈는데 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가 신앙이 좀 별로 없는 부모님이라면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의 배우자보다, 내 딸의 배우자보다 부모로서 더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정리해보자면 되도록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1번. 혹시 그렇게 결혼을 했다, 혹시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부모님이 되고
10년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삶으로서 살아내므로서 정말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달라라는 여인 한 명이 들어오니까요, 그 집안이 달라집니다. 좋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좋게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 한 명의 여인 때문인데요,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악의 씨앗으로 또 한 명을 들 수 있는 이 조력자인 여호사밧을 뽑아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의 씨앗 요거 하나, 요 조그만 씨앗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퍼져가는 이 가문과 이 나라 가운데의 재앙. 그런데요, 여전히 남유다 왕국은 버티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돌아보니 3000년, 4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하나님의 세계인 교회는 여전히 강건하더라라는 거예요. 야, 악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게 맞는 거라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악의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씨앗이 그 안에 있더라.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청록색으로 보여드린 것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는 그 이유, 악의 씨앗을 얘기했다면 그 뒤에는 뭡니까? 이 항상 너와 너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심, 약속하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은혜의 씨앗이었습니다. 선조지요. 지금 뭐 이 여호람 입장에서는 아버지 여호사밧 그 전에 아사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몇 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만난 적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저 멀리 있는 조상이에요. 들어는 봤지요. 다윗이 어떤 분인지, 통일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들어는 봤지요. 이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또 사랑받았던 그 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는 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어는 보았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호람의 인생에 은혜의 씨앗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다.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어느 순간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은 자라요. 그냥 뭔가 돌덩이 하나 있으면 시간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마치 점점 자라는 세포처럼, 점점 자라는 그런 유기체처럼 커져간다라는데요, 악의 씨앗도 우리에게 뿌려지지만 놀라운 건 뭡니까?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소망이 되고 구원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조그만 소년이었지만, 목동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이고요. 나중에 사무엘 하, 뭐 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한참 전 이야기지만 이 목동이었던 다윗,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다윗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을 끊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하심, 너의 가문에서 등불을 제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두 페이지 지나갑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다윗, 이제는 왕이 된 다윗에게 주어진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금 언약이자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12, 13절 먼저 잠깐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너는 이제 때가 되면 죽을 거야. 하지만
너의 죽음으로 너의 인생에게 베푼 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를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건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태어난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왕가 그 가문 가운데에 이것을 남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정확히 나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될 거야. 하지만 그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솔로몬이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다윗에게 그 베푼 은혜를 기억해서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 그 다음 때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1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은 세움 받았지만 완전히 멸절당했잖아요.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 16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안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가 영구히 지속되리라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다윗 언약이 이 소금 언약이 심령의 은혜의 씨앗으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져야겠고요.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야만 그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잘하는 그런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아달랴라는 이 악의 씨앗이요 번성해가지고 삽시간에 단 두 대에 만에 단 두 대지만 뭐 여우람은 8년 통치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1년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9년 사이에 아달랴가 집권하기까지 한 약 10년 사이에 가문이 막 다 무너지고요 당사자는 창자가 빠지는 죽음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그 가문에 있는 자녀들은 다 멸절당하고요. 나라는 막 쇠약해지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이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씨앗 가운데에 그 가문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셨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달랴가 목사님 아달랴가 그 왕의 가문들 다 멸절했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멸절했는데 거기서 딱 한 명을 숨겨둡니다. 갓난아기 요아스를 숨겨두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시는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씨앗과 은혜의 씨앗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악의 씨앗은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죠. 물론 그 가운데 협력했던 통로인 안타까운 여호사밧도 있지만 아달랴를 뽑았습니다. 은혜의 씨앗은 선조 다윗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음 볼까요? 악의 씨앗의 결과는요, 나라가 약화되고 이 주변 나라들 배반하고요, 질병 걸려서 죽고요, 자녀는 요절하고요, 가문들은 다 멸절당합니다. 그렇게 가문이 망하고 있는 사이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유보한 거예요. 사실은 이 씨앗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집권하고 아달랴를 제외한 이 유다 왕국의 다윗의 씨가 다 멸절됐다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왕국의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일단은 아 그래 어쩌면 악의 씨앗보다 이 은혜의 씨앗이 더 크구나. 가문이 비명횡사 당하고 있는 사이에 그 나라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새겨진 악의 씨앗은 결국 마지막 발악과 함께 결론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씨앗은 뭔가 결과를 나타내게 해요. 한번 볼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망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악의 씨앗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반짝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뒤에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어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악의 씨앗은 결국 나라의 멸망까지로 이끌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까 전에 다윗 소금 언약 보니까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나라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끝났잖아요. 남유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암흑, 그 처절한 슬픔의 시절이 시작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을 통해 다윗의 씨를 통한 영원한 왕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한 가문이 아달랴라는 악의 씨앗 때문에 몰락당하고 있는데요, 다윗 선조를 기억하사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일을 통하여 남겨두신 은혜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속시켜 주셨어요. 아달랴를 통해서 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 망했지만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존속되고 거기에 계신 영원한 왕, 또 죽고 또 태어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만유의 왕이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아달랴 악의 씨앗, 다윗 은혜의 씨앗, 이 두 가지 씨앗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악을 저지른 게 있을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악의 씨앗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무언가 대가로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을 통한 그 보혈을 통한 은혜의 씨앗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악의 씨앗은 사라지고 은혜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잉글랜드 전래동화인데 제과콩나무 아시나요? 제과콩나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저는 가끔 옛날에 너무 재밌게 봤던 동화를 다시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이 제과콩나무 이야기 아십니까? 아,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던 홀어머니와 조그만 소년입니다. 이 소가, 저 소가 이제 젖을 짜도 안 나오니까 내다 팔아서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해서 팔러 갔는데 웬 마법사 할아버지가 이 콩을 줄 터이니 나랑 바꾸자, 마법콩이다 해가지고 어리숙한 이 소년이 팔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집 바깥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밤새 이 콩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 이 소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봤더니 거인이 살고 있는데 거인 그 집안에 금은보화가 많았던 거예요. 이것저것 훔쳐옵니다. 이게 교육적인가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 훔쳐와요. 다음날도 또 훔쳐와요. 한 번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하는데 그 다음에 걸린 거예요. 도망오다가 도망오는데 거인은 쫓아오는데 도망오는데 엄마한테 엄마 빨리 거인이 쫓아와 빨리빨리 빨리. 엄마가 도끼로 찍어가지고 거인이 죽어. 이게 교육적인 건가요? 거의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거인을 나쁜 놈으로 보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교육적인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걸로 연결하자면 딱 하나예요. 씨앗은 심겨지면 자란다라는 거고요. 씨앗은 심겨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같이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설교의 제목 가운데 넣은 이유는 메타포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메타포로 씨앗을 사용했습니다. 그 씨앗의 메타포의 가장 큰 건 하나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라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점점 커져서 생각지도 못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심령, 영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씨앗도 심겨지면 자라고요, 은혜의 씨앗도 심겨지면 자랍니다. 그 악의 씨앗, 심겨진 그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흙을 파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씨앗을 다시 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악의 씨앗들이 종종, 죄의 씨앗들이 들어왔던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앗. 두 번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 10년 가운데 은혜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외치며 나아간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은혜의 씨앗이 되어 사랑하는 자녀 손 가운데에 악의 씨앗들이 다가올 때에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20년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면,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여러분의 인생이 또 하나의 은혜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통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어서 고백하는 그 노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인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 땅에도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거쳐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 그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섬겨야 될 이 지역, 이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악의 씨앗이 너무나도 많이 뿌려졌습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악의 그 화신 마귀의 그 짓처럼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악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요. 저는 그 씨앗 다시 솎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파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의 씨앗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씨앗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씨앗 내게 심겨져서 나의 인생 또한 은혜의 씨앗이 되는 기적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뿌려지는 악의 씨앗들을 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악이 나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노력하지만 죄가 나를 속아매고 나를 억누릅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서 생긴 그 악의 씨앗이 그 죄의 씨앗이 마치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 들어올 때 그 가문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의 심령과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그렇게 물들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달랴라는 악의 씨앗이 있었지만 다윗이라는 그 은혜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심지어 나라는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이 이제는 은혜의 씨앗이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우리 교회 안에 있지요. 자녀를 키우는 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애플트리로 부모님들도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혼한 부부도 있고 이혼의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부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는 가정, 어색하고 불편하고 싸웠고 감정이 상해 있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 그런 부모 자식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씨앗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부부됨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의 은혜의 씨앗을 초청하는 기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결혼을 생각하고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어린 자녀로부터 초등생, 중고등부, 청소년까지 키우는 우리 젊은 가정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혼한 부부도 있고 이혼의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의 씨앗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라고 있는 악의 씨앗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씨앗, 그 안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씨앗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과 인생에 새겨지는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새겨지고 심겨지는 악의 씨앗이 있음을 봅니다. 그 악의 씨앗이 나도 모르는 새 자라고 그 죄의 씨앗이 나의 인생을 자꾸 옭아맵니다. 주님 어찌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부활의 영광 그 사랑과 평안을 담으셔서 그 은혜의 씨앗을 내게 주사 나의 가정에게 주사 악의 씨앗들이 덮여져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악의 씨앗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온 것은 아닌지요? 질병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씨앗으로 채워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부됨으로, 사랑하는 부모 자녀됨으로, 사랑하는 가정됨으로 그렇게 새누리 명성교회 일어서서 은혜의 씨앗이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애플트리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빼고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아기학교, 아기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이 입장하고 있고요, 아장아장 아기학교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화면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제자들이 입장할 때에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입장 중인데요, 아장아장 아기학교 12가정이고요 지금 아기학교는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애플트리 요셉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25명이 이제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애플트리 여우수화입니다. 초등학교는 31명의 자녀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는데요, 입장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네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플트리 다니엘 우리 중고등부는 따로 이미 했어요. 이번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피해가지고 따로 좀 인텐시브 과정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부모님 교사들은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자 대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큰 목소리로 집중하여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나, 애플트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선서자 이채은. 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파란색 글씨를 크게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선서! 나는 애플트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선서자 안석준. 박수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트리 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은 함께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트리 교사 선서. 선서. 나는 애플트리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교사로서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선서자 고석준 바로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뒤를 돌아주시고요. 이제 같이 좀 찬양을 부를 텐데요. 믿음으로 시간을 내서 기꺼이 헌신하는 부모님들이고 교사들이고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종종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과 선교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교사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 아이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플트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학생, 교사, 부모, 교육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이들이 은혜의 씨앗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위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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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을 책임질 소금과도 같은 자녀들입니다. 악의 씨앗이 덮여버린 세상 가운데 은혜의 씨앗들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기에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믿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시작하는 애플트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의 그 영적인 강건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한 다음 세대가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씨앗이 되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멋진 귀엽고도 든든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 있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자녀들은 바로 내 자녀이고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자로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씨앗이 많이도 뿌려져서 번성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의 씨앗을 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애플트리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세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멀리 보는 이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을 우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머리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며 함께 걸어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아장아장 아기학교 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어른의 세대 이르기까지 온 세대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씨앗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도 하반기 애플트리를 시작하며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교육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